뭐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양생주라는 거는 잘 사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 사는 법입니다. 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건데, 물론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생각하는 잘 사는 법에 대한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장자가 뭐 특히 특징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장자가 얘기하는 잘 사는 법, 장자가 생각하는 잘 사는 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장자가 얘기하는 잘 사는 법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제 입신양명해서 뭐 벼슬길 해라, 아니면은 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뭐 돈을 많이 벌어라,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어디 가서 교수나 해라, 예를 들면 그런 것보다는 그냥 네가 태어나고 뒤질 때까지 명을 거스르지 말고 조용히 살다가 죽어라. 네가 예를 들면 왕이 될 때가 있으면 왕이 되지만, 왕이 될 때가 없으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분수대로 잘 살아라.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되게 염세적이고, 어떤 입에서는 되게 염세적이고 되게 허무주의적인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의미도 있는데, 그런 냄새도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요편 자체만 보면은 그런 게좀 느껴지는데요. 다른 편들을 쭉 이어서 보시면 사실 그런 허무주의나 염세주의 자체보다는 괜히 꼴값 떨지 말고, 괜히 뭐 해보겠다고 꼴값 떨지 말고, 세상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자유롭게 살아라, 뭐 그런 의미라고 나중에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인간 양생주 부분은 사람들한테 이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읽히긴 하는데, 근데 일단 난 장자의 핵심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와전돼가지고 이제 막순 먹으면 좋아진다, 오래 산다, 이질 하면서 이 새끼들이 자기 명을 거스르고 있죠. 별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자, 여기가 제 장자의 제 3편인, 나 장자 4편의 세 번째 편인 양생주입니다. 양생주. 영상을 끊죠. 아니죠.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니죠.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니라, 뭐 말씀대로 이제 그 분수를 알기 어려운 게 맞는데, 예를 들면 네가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으면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놓치거나, 아니면 네가 원래 정말로 해야 됐던 일을 놓치거나, 아니면 배가 터질 만큼 밥을 먹거나, 그런 꼴값 떨지 말라는 거에 가깝죠. 적당히 밥을 먹고 적당히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상 끊죠.